이번 이제 에스프레소 문제입니다. 에스프레소 메뉴. 1번. 에스프레소 추출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기술하시오. 뭐 여러분이 뭐 평소에 다 하시겠지만 뭐 포트필터 분리한다. 그다음에 커피 담는다. 도징. 그다음에 탬핑한다. 여기서도 이제 탬핑을 할 때도 각자 있던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. 탬핑을 하고 탬핑을 하는 경우가 있고 안 하는 경우가 있고. 근데 탬핑을 했다면 다시 탬핑을 해줘야죠. 탬핑이 들어가야 된다. 그렇죠. 탬핑을 하게 되면 치기 때문에 아니 조금 균열 갈 수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다져주는 작업을 그렇죠. 해야 되죠. 이런 내용들은 뭐 저희 항상 방송을 했으니까 거기서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네. 그다음에 포트필드 장착한다. 네. 그다음에 추출 버튼을 누른다. 네. 그다음에 잔을 내린다. 네. 이런 순서에 의해서 추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추출 버튼 눌러도 바로 커피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버튼 누르고 잔 내려놓을 시간 충분하죠. 그렇죠. 뜸들이는 시간이 있으니까. 그렇죠. 사전 주입하는 양이 있기 때문에. 2번. 에스프레소를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기술하시오. 에스프레소 추출했을 때 이제 어떻게 우리가 즐기면서 마실 건가. 저는 봤을 때 굉장히 저는 강조하는 부분이 이거거든요. 아무리 추출 잘했는들 먹는 사람이 맛없게 먹으면 아니잖아요. 그죠? 그렇죠.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음식을 했는데 먹는 사람이 음식을 잘 먹으면 그러듯이 늘 항상 우리는 요리사다. 요리사는 결국 고객이 맛있게 먹는 걸 해주지. 아, 너 추출 잘했어요. 그게 무슨 그렇죠. 의미가 있는 얘기죠. 고객이 정말 맛있게 먹고 행복해진다.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래서 뭐 가장 간단한 블랙을 먹을 수 있겠죠. 그 자체로 그냥. 그 자체로. 네. 그 두 번째는 어떻게요? 우유를 부어서 먹을 수 있겠죠. 네. 우유 한 20ml 부어서 이렇게 마실 수 있다. 세 번째는 설탕을 한 5g 정도 넣어서 마실 수 있다. 그렇죠. 그러면 네 번째는 설탕과 우유를 같이 넣어서 마실 수 있다. 다섯 번째는 설탕을 넣고 젓지 말고 쓴 걸 먹고 설탕물로 쓴 맛을 제거할 수 있다. 마지막에 가라앉은 설탕과 그렇죠, 함께. 그렇죠. 여섯 번째는 쓴 걸 먹고 초콜릿을 하나 먹을 수 있다. 뭐 이렇게 등등 굉장히 많은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. 그래서 저는 이런 거를 여러분께서 많이 개발하신다면 에스프레소라는 커피가 너무 와닿지 않냐. 언제? 배부를 때. 그치? 배부를 때. 그치. 배고플 때는 좀 더 양 많은 거. 배부를 때는 이렇게 양 적은 거.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에스프레소를 마시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여러분들이 머리 아파하실 건 없을 것 같아요. 아 그럼요. 네. 그냥 취향껏 맛있게 드시면 되는 거예요. 저도 에스프레소 먹을 때는 항상 설탕 타서 먹습니다. 맞아요. 네. 설탕 타서 마시는 게 맛있어요. 맞습니다. 네. 네. 자, 3번. 리스테또에 대해서 기술하시오. 리스테또, 숏. 네. 짧다. 그러니까 이게 짧게 추출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항상 목적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저는. 그러니까 짧게 추출하니까 리스프레소다 그래야 무엇 때문에 이렇게 짧게 추출하냐. 바로 쓴맛을 덜 추출하기 위해서. 그러니까 쓴맛을 덜 추출하기 위해서 짧게 추출한다. 짧게 추출하다 보니 양이 적다. 양이 적다 보니까 농도는 진하다. 그렇죠. 여기 되겠죠. 물이 덜 관여가 되고 커피의 고유 성분들이 많이 가져오다 보니까 그렇죠. 15에서 한 20ml 정도의 네. 어떤 짧게 추출한 진한 커피다. 그렇죠. 그렇죠. 네. 자, 그 이제 상대적인 건데 룽고에 대해서 기술하시오. 룽고라는 것은 룽고라고 하는 것은 또 반대로 쓴맛을 또 추구한다. 네. 쓴맛을 추구하니까 좀 길게 추출된다. 또 길게 추출하다 보니 양이 많아진다. 추출량이 많아진다. 양이 많아지다 보니까 연해진다. 그렇죠. 이게 되겠죠. 네. 그래서 룽고는 30에서 40ml, 뭐 45ml까지도 뽑을 수 있죠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 쓰다, 연하다, 그 다음에 양이 많다. 추출량이 뭐 많다. 이런 어떤, 그렇죠. 그 어떤 네. 이론이 또 존재하겠죠. 그러니까 뭐 결국은 뭐 리스테토가 됐든 룽고가 됐든 에스프레소 자체로 즐기는 것은 뭐 선호도에 따라 다를 수도 그렇죠, 있고 그렇죠. 또 메뉴 만들 때 내가 리스테토를 넣을지 에스프레소를 넣을지 룽고를 넣을지는 그것은 이제 메뉴에 맞춰서 만드시면 되는 거죠. 그래서 커피 기계 버튼을 보면 버튼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? 그렇죠. 이걸 안다면 입력을 내가 맞아요. 시킬 수 있다. 네. 예, 그 버튼 입력은 기계업체가 해주는 게 아니고 바로 그렇죠. 바리스타가 직접 그렇죠. 해야 된다. 네. 이 차를 반드시 알아야지만 에스프레소도 그렇고 메뉴 만들 때도 그렇죠. 내가 거기에 맞춰 낼 수가 있는 거죠. 그렇죠. 자, 5번 문제. 에스프레소 음료, 즉 리스테토, 에스프레소, 룽고. 여기에 양에 대해 기술하시오. 뭐 아까 잠깐 말씀했지만 앞에는 문 나오는 얘기죠. 부피에 대한 부분입니다. 네. 네. 리스테토는 15에서 20ml. 그럼 에스프레소는 25에서 30ml. 네. 룽고는 35에서 40ml 정도의 기준점을 잡는다. 그렇죠. 뭐 룽고는 더 뽑아도 되죠. 그렇죠. 또 네. 리스테토는 더또 짧게 추출해도 가능하겠죠. 이렇게 양을 기준점 잡고 여러분께서 나는 더 쓰게 할 거냐, 좀 덜 쓰게 할 거냐 따라가지고 선택 양을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결국은 추출 데미지에서 아까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은 추출했을 때 맛과 향에 대한 것들 차이가 있다 보니까 이제 그 기준을 나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. 왜냐하면 그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렇게 리서치 조사를 해보면 쓴 것도 좋아하는 사람도 많고, 그렇죠. 예. 덜 쓴 걸 좋아하는 사람도 많다는 그렇죠. 얘기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아신다면 더 다양한 맛을 고객과 소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.